감사합니다. 오빠 안 돼. 앵콜이요? 벌써? 정진영. 벌써 앵콜?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어떻게 앵콜하기 전에 그러면 물 한 잔만 마셔도 괜찮으실까요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앞에서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계속 함께하고 계셨나요? 저기 뒤에 분들 잘 보이실까요? 감사합니다. 오늘 또 이렇게 이 많은 분들이 모인다지 여러분들 한분한 분 더 소중한 시간 외워주시고 오늘 함께해 주실 건데 여러분들께서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많은 추억 쌓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제가 노래할 때 찍으시면 흔들리니까 가만히 서 있을 때 찍어주시면 아마 그 잘 나올 거예요. 이렇게 앞에 있어요. 두 곡밖에 안 해서 그런가 조금 아직 분위기가 안 올라온 것 같은데 박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기도 하고요. 널 뿌리 뿌리 영원하도록 사랑해.
감사합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곡 띄워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이렇게 많이 들고 계신데 아니래요? 한 20분 정도요? 이제 마지막 곡 띄워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! 못가! 어? 그 정도로 안 돼요?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앵콜 한 곡 받는 걸로 할까요? 알겠습니다. 그렇다면 앵콜 받는 걸로 하고 마지막 곡 먼저 띄워드리고 마지막 인사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 곡 중에 끝곡으로 가장 잘 어울리는 곡이지요. 잘 가라라는 곡 띄워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재밌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연습을 해보고 바로 따르르 이라는 거 띄워드릴게요. 자, 요 부분 따르
주시고 우리 오빠분들은 내가니 오빠야라고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. 한번 가볼게요. 따르릉 따르릉 이 정도만 맞춰주셔도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즐겁고 행복한 관람하시길 바라겠고 여러분들 요즘에 또 다음 주 되면 또 굉장히 추워진다고 합니다. 감기 조심하시고요. 항상 건강하시고요. 오늘 이곳에서 좋은 추억 많이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홍지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노래하고 싶을 때는 노래해요. 할아버지
명의 무대였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